교감이 되는 게 마사지라서 예,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달인, 앞으로도 그 웃음 변치 말고 건강하세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순대를 썰고 비닐봉지 하나로 모든 순대를 싹 쓸어 담았던 놀라운 순대 포장의 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정도면 달인 맞죠? 그러나 순대 포장의 전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차량으로 2시간 거리 쓸어가지고 탁 쓸어 확 한 번에 비누로 사장님이 막 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재빠른 손놀림. 비닐에 진공 청소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달인의 손만 지나갔다 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순대들. 아니 그냥 예술이라고 그래 예술. 순대 포장기 뉴페이스 황승현 달인. 푸짐한 인심과 넉넉한 정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중랑구 전통시장. 이곳을 대표하는 다양한 간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는 이것. 펄펄 끓는 진한 사골 육수를 국밥에 넣고 밥알이 잘 풀어지게 토렴한 이 시장의 대표 먹거리 순대 국밥. 개하, 뚝배기 한 가득 온통 고기다. 추운 겨울 서민들의 허전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명물이라고. 순대가 요즘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하니까 뭐 순대를 아주 많이 선호를 해놓더니 겨울이 되면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순대. 그런데 달인, 순대 말고 기술 보여주세요. 네? 드디어 달인의 기술이 나오는가 했는데 이? 아니 근데 달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평범해 보이는 모습. 잘못 찾아온 건가 실망한 제작진 앞에 비닐봉지를 들고선 달인. 바로 그때 이? 어라,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순대다 어디 갔대요? 다시 한번 봐도 놀랍기만 한 달인의 순대 담기 기술. 순대를 썰어서 여기서 손일로 주로 담으면 위생상 또 보기도 싫고 하니까 봉다리를 이렇게 해서 싹 집어넣으면 손을 안 대고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참 들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순대 담기 달인이 되었다는 황승현 달인. 보는 사람 눈길 발길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오, 이게 쉬워 보여요.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야. 자, 준비! 준비! 시작! 달인 앞에서 큰소리 탕탕 친 아주머니, 결과는? 히히, 아이고, 실패예요. 연이어 도전자들이 나서지만 역시나 실패. 역시 달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아유, 뭐야, 완전 터졌네. 달인, 순대 담는 실력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아, 역시 예찬이가 있어요.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요령은 순간이죠, 순간. 내가 새로 챌 때 어떻게 챕니까? 그렇게 해서 확 채면 돼요. 매의 눈과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단번에 성공. 자세히 살펴보니 오로지 손목 스냅만 빠르게 사용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대를 싹 담아냅니다. 달인의 실력 앞에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봉지로 쏙 들어가는 순대. 보고 또 봐도 신기합니다. 순대 이렇게 담으시잖아요. 네. 다른 것도 좀 담아보셨어요? 다른 거는 뭐 하는지 담아봐요. 달인 그래서 준비했어요. 소주잔 깨뜨리지 않고 담아내기 미션. 내면에 이거 소주잔을 담으라고요. 이거 내 생각에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시작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달인. 과연 달인은 10개의 소주잔을 봉지 담을 수 있을까요? 결과는 성공! 마치 볼링공에 맞아 스트라이크 된 핀처럼 한 번에 봉지 안으로 들어가는 10개의 소주잔. 10개 다 들어갔네. 들어볼까요? 10개의 소주잔 중 한 개도 깨지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는데 결과는 정말 안 깨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성공했네요. 항상 여기에서 20년 동안 서서히 우리 손님들한테 순대를 쏟아드리고 고기도 쏟아드리고 지난 20여 년 순대와 함께 하다 보니 저절로 터득하게 됐다는 달인의 기술. 순대 빠르게 썰기는 기본, 깔끔한 순대 포장까지 한 번에. 대단하십니다. 포장 몇 인분 정도 수상하시는 거예요? 뭐, 한 3인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이상 되면 두 봉다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한 번에 12분의 순대 포장하기.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달인!